올해는 수도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남쪽 비살성에서 북쪽 부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주최합니다. 특히 비살성에서 은안, 안시, 요동, 백암, 신성에 이르는 방어축은 중국으로부터 공격에 요동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어선이었다. 이 방어선의 가장 중심에 안성이 있다. 1945년 당나라 당태종은 장안을 출발하고 박주에 이르러 중국 각지의 정예병들이 집결하고 유동 정벌을 위한 행군을 시작한다. 산해간을 지나 요소의 방어기지 영주에서 돌궐과 그란의 유목기병들도 합류하고 전열을 재정비한다. 645년 4월 당군은 영주를 떠나 요택을 건너 요동성을 공략하여 함락시킨다. 아래를 건넌 당수군에 의해 비사성은 함락되고 백암성은 스스로 함락한다. 645년 6월 이제 요동상성 방어축은 모두 무너지고 안시성과 근안성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화를 건넌 당군이 평양으로 진군하는 길은 총 3개의 루트가 있다. 첫 길은 요동성 앞 태아호의 상류 백암성을 경유하여 오골산성 압록강에 이르는 길이다. 두 번째는 해성강 평야지대를 지나 강 상류를 거슬러 안성을 경유하여 압록강에 이르는 길이다. 마지막은 안시성, 근안성, 비사성을 경유하여 발해만을 따라 압록강에 이르는 길이다. 안시성은 요동성으로부터 직선으로 65km, 근안성과의 거리 45km로 하루 이틀의 행군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고구려 최대 성곽 도시 오골산성과는 165km로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이다. 압록강 하구안은 225km 떨어져 있어 12여일의 행군으로 도착 가능한 거리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루트의 중심에 안시성이 있고 제1루트의 후방에 안시성을 둔다면 또한 이태로운 일이다. 당군이 반드시 안시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시성의 현재 위상지도 있다. 지금도 산능성으로 성과의 윤곽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안시성 서문 앞 들판과 팔리 밖에 있는 해성강 평야지대는 성안의 2만 민군병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기지이다. 안시성의 현재 지명은 요령성, 해성시, 팔리엿, 영성자촌이다. 고구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외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독특한 방어 시스템인 산성을 구축한다. 고구려 산성의 특징과 장점을 모두 닮은 안시성은 산면이 훈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성의 면적은 35만 평방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이다. 산성의 내부에는 골짜기에 깊어 수원이 풍부하고 시장, 식량 무기창 시설을 건설해. 성벽은 산 능선을 따라 지어졌고 산비탈은 60도가 넘는 경사로 이를 통한 공략이 거의 불가능하다. 성의 높이는 5m, 둘레의 길이는 3km이다. 안성은 동고서재의 지형으로 서쪽은 해발 50m, 동쪽의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45m이다. 가장 높은 곳에 지휘소를 두어 적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성의 유일한 입구는 서쪽의 서문이었다. 서문은 고구려 성과의 특징인 웅성형 설계여서 사방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었고 성문 앞도 경사 45도의 비탈길로 이곳 또한 공략이 쉽지 않았다. 빨굴 유적과 험준한 지형을 고려할 때 안성은 적의 공성에 완벽한 방어열을 갖추고 있다. 풍부한 수원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성둘레는 모두 극경사로 화공과 투석전에도 안전하다. 서문만 굳건히 지킨다면 함락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다. 안시성 입구에 있는 안내도입니다. 서문 뒤로 골짜기와 음준한 산성의 산세가 보입니다. 성 안에 있는 천여 년 전 고구려 시대의 물과 깃발대 유적입니다. 고구려 선조인들은 이렇듯 돌을 다듬고 쌓는 기술이 최고였습니다. 저기 멀리 산능성의 가장 높은 곳이 지휘대입니다. 불령을 내리며 당군을 경계하는 양만춘 장군의 모습이 보일 듯합니다. 보호제의 지정성이 참 초라합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고구려가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금나라 순치 8년인 1651년에 수많은 산동의 한인들을 요동 만주 일대로 강주 이주시킵니다. 그 무렵
이곳에 한인들이 이주해오고 마을 이름을 영성고려라 부여받습니다. 영성고려는 고려의 운영 성곽이 있던 곳을 뜻합니다. 청나라 만주인들도 이곳이 안시성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풍경은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다른 지역의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만주 일대를 여행하면 항상 느끼는 것은 자연과 마을의 모습이 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문화 풍속이 만주와 한반도에 함께 전승되어 비슷한 모습을 현재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구의 시골 풍경을 너무나 닮은 안성의 현재였습니다. 고구려가 내분으로 스스로 멸망하지 않았다면 단공불락의 안성은 고구려를 지켜내고 지금까지도 그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